19년 전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 법원이 처음으로 무기수의 재심을 허가했습니다. 지금 복역하고 있는 무기수의 재심을 허가한 겁니다. 그 첫 재판이 열렸는데 진실이 뭘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인 거죠? 네, 무기수. 네. 그러니까 현재 복역하고 있는 무기수에 대해서 재심 결정이 내려진 건 처음입니다. 네, 그때 가서 대법까지 다 끝난 그러니까 사건인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 재판은 삼심제잖아요. 네. 1심, 2심 대법원을 거쳐서 그 당시 2001년도에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고 네. 복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원래 재심이라는 건 형이 다 확정됐지만 네. 피고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는 경우 네. 보통 그리고 명백하게 무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 명백한 증거 나오는 경우에 재심이 열리는데 이번 재심은 조금 특이합니다. 이번엔 어떻게 재심이 받아들여졌죠? 그러니까 일단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네. 그런데 그간의 수사를 통해서 얻은 증거가 위법하다는 거예요. 위법하면 아, 그러니까 그 위법한 증거를 못 씁니다. 절차의 문제군요. 그러니까 일단 수사 절차의 과정의 문제죠. 문제. 네. 그래서 이번에 김신혜 씨가 아, 나 지금 오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평상복 입고 나왔죠. 네. 이제 지금은 미결수로 바뀐 거예요, 상황이. 네. 미결수로 바뀌어서 이제 사복을 입을 수 있는데 아, 재심 판결 받아들여지면 미결수가 되는 네, 그렇죠. 거군요. 미결수가 되니까 네. 사복을 입을 수 있는데 사복 입으면서 형 집행 정지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나 이제 정확하게 방어권 행사할 수 있게. 근데 그걸 재판부가 불허했던 이유가 명백한 무죄 증거가 나와서 재심이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는 네. 지금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사건 저희가 영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지난 6일입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비장한 표정으로 카메라에선 42살 무기수 김신혜 씨입니다. 지금은 이제 무기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미결수군요. 그렇죠. 네. 이런 억울한 이 옥살이가 계속 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서 잠깐만. 지금은 19년 전이죠. 2000년 3월 7일 새벽에 완도의 한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52살 지체장애인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는데요. 지금 7시경 있을까요? 예, 경찰관이 와서 예, 아버지 이제 시체를 도로변에서 발견을 했다. 와서 이제 확인 좀 해봐라. 이제 확인을 하니까 아버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뺑소니 사고 아닌가 했었는데 시신에는 아무런 상처가 남아있지 않았고요. 부검을 해봤더니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당시 경찰은 딸인 김신혜 씨를 타살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루도 안 돼서 내 누나가 이제 아버지를 죽였다. 상식장에서 상중이가 그 앞에 있다가 오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친지분들한테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 명의로 8개의 보험을 들어놨다는 점이 근거가 돼 김 씨는 결국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김신혜 씨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주장해 왔는데요. 김신혜가 억울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백을 정용하는 부분이 보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8년 만인 지난해 그리고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무기수가 방송 인터뷰한 것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요. 네. 백 변호사가 설명했지만 네. 그러니까 나는 미결수니까 네. 그러면 석방 해달라. 석방 한 채로 재판받게 그렇죠. 해달라.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형 집행 정지를 요청을 했는데 네.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 변호사 아까 설명하셨지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현장과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법적으로 네. 이루어졌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을 했고 그 네. 증거가 이유가 돼가지고 지금 형이 집행이 됐으니 형이 아니라 판결이 내려졌으니 네. 그걸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럼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 재판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네. 재판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풀어준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서 풀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없다고 아마 판결을 네. 내린 것 같고 그래서 네. 아마 형 집행 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살인범으로 지목한 여러 네. 이유들이 있죠. 네, 첫 번째가 네. 동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김신혜 씨가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여러 차례 당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전에도 아버지를 뭐 죽이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 네. 이제 그런 것들, 거기다가 이 생명보험 포함한 여러 8개의 보험을 미리 가입해 놓았다는 거. 그거 가입을 김신혜 씨가 직접 네, 했습니까? 직접 보험, 예, 네. 보험 모집인 활동도 했었기 때문에 직접 네. 했고. 보험 설계사로도 네. 그때 일하고 네, 그렇죠. 있었고. 그리고 네. 이 김신혜 씨가 어쨌건 고모부에게 자백을 하고 서기관에 자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모부가 수사기관에 아니 그 내 조카가 네, 자기가 그렇죠. 아버지 죽였다고 하더라 네. 이렇게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뭐가 남았냐면요 메모장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네. 그 메모장에 살해 방법 뭐 이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수면제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막 써 있었어요. 보통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자백과 결합이 돼서 거의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을 네. 한 거죠. 네.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김신혜 씨가 범인으로 지목이 된 겁니다. 뭐 저는 뭐 법을 잘 모르지만 누가 봐도 정황이라든지 증거 같은 거는 유력해 보이는데 근데 네. 이제 김신혜 씨가 번복하면서 나는 예.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네. 자기는 아버지를 죽이지도 않았고 아버지는 자신의 동생을 여동생을 성폭행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백성훈 변호사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검찰 측에 주장하는 주장에 반박을 했는데 네. 첫 번째로 보험을 8개 들었는데 실제 보험료는 총 30만 원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액의 보험이 아니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고 보험료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매월 내는. 매달 뭐 내는 보험료는 뭐 몇만 원이어도 보험금이야 뭐 수백 수천만 원일 수 있고요. 네. 그다음 네. 두 번째는 본인이 보험 그 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실적이 필요해서 그렇게 올린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례를 위해서 한 건 아니라고 주장을 네.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고모부라는 분이 와가지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죽였다고 얘기 안 하면 너의 이복 남동생이 범인으로 지목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했다라고 증언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다고 지금 김신혜 씨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남동생을 지키려고 내가 했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성추행 문제도 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얘기해 형이 좀 줄어들 수 있다. 네. 그 얘기를 듣고 거짓으로 자백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고모부가 그렇게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전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성추행한 적도 없고 본인도 그 아버지를 죽인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시나리오 네. 그 얘기 아까 이제 뭐 집에서 그 기록된 기록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살해 범행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들. 그런 이제 김신혜 씨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본인이 연극 시나리오를 쓰는 극 시나리오를 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였다. 이렇게 지금 네.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정황만 보면 이건 너무 쟁점을 준비가 됐습니까? 네. 그래프로 좀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네. 중요한 건 어떻게 아버지를 살해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면제,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이고 수면제를 과다복용 시킨 상태에서 버렸다는 거 쉽게 말하면 네, 수면제 성분이 몸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네. 처음에 영장을 발부받을 때는 김신혜 씨가 수면제를 갈아서 먹였다고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공소장에는 바뀝니다. 수면제 30알을 먹인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저때 당시 아버지가 발견됐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03이었어요. 거의 완전 많지네요. 소주를 6~7번 네. 술을 억지로 먹이고 수면제를 먹였다는 건데 네. 첫 번째 술을 만취해서 그런 사람한테 수면제 30알 먹일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범행 이 상태 범행 수법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정확하게 네. 특정을 못한 거. 그다음에 네. 김신혜 씨가 몸무게가 155에 38kg이에요. 그럼 이 아버지를 어떻게 옮겼을까? 그 부분도 특정을 못 했어요. 거리에서 도로에서 발견됐어요. 살해 네. 방법, 그다음에 유기 방법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는 거. 그게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거고요. 네. 저 보험 가입 관련해서 아까 그 최진봉 교수님이 설명하셨던 거 맞고 그다음에 마지막 저 자택에선 경찰 입장에서는 살인 계획 노트가 발견됐다는데 지금 김신혜 씨는 아 직접 난 이건 연극 시나리오였다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저 노트는 이번 재판의 증거로 못 씁니다. 저거는 검찰에서 주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 자체를 그렇죠. 못해요. 영장 없이 갖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노트는 이번 재판에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을 몇 개입니까? 8개나 들었는데. 네. 근데 대부분 또 해약을 하고 실제 남아있는 보험도 2, 3개 밖에 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주장을 하고 같이 있죠. 했었죠. 네.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예. 설계사로 보험을 잘 아는데 예. 아직 그러니까 보험이 가입한다고 해서 바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네, 그렇죠. 6개월이나 1년이나 2년 지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탈 수 없는 보험이 대부분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 왜 죽였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네. 이제 상해보험이 많고요. 8개 네. 상해보험이 대부분이고 이제 생명보험도 있어요. 근데 생명보험이 네.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붙잖아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제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게 실제적으로 이런 누가 살해를 해가지고 네. 범행 대상이 돼서 살해된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미약한 부분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백성훈 변호사 얘기했듯이 사례로는 보험 아 사례로도 보험금이 나올 수 있겠군요. 근데 사고사로 위장됐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네.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부분 또 해약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 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본인이 활동하면서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네, 가족들은 네. 이런 분들한테 실적 올리기 위해서 다 들어주고 가입한 다음에 몇 달 있다가 해지하는. 그렇죠. 네. 그런 방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변호인들은 직접적인 사례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을 네. 하고 있는 거죠. 김신혜 사건의 재심 이끌어낸 당시 저 박준영 변호사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다량의 알약을 복용했다는 흔적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범죄 사실의 그 범죄 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또 설명드린 것처럼 키 155cm, 몸무게 38kg의 가녀린 여성이 당시에 아버지를 살해한 다음에 수킬로미터 떨어진 도로에 유기를 했다는 부분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보험 역시 대부분 저렴한 것이고 그에게 사망보험금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본인도 보험설계사 등록도 해보고 보험 업무를 해보니까 실적이란 걸 알거든요. 총 8개 합쳐서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보험을 들어줬던 거예요. 그중에서 한 3개는 또 곧바로 해지를 하고 아버지를 잃은 정반대로 생각한다면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데 너무나 쉽게 범인으로 단정을 졌고 네. 당시에 몇 살이었죠? 네, 나이가 어렸을 텐데 네, 그렇죠. 뭐 운전을 해서 아버지를 도로변에 유기했을 가능성은 일단 네. 일단 아버지를 이제 살해했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그다음에 지금 이 뭐 155에 몸무게 38kg인 여자가 그 술에 취해서 거의 사망한 네. 상태의 아버지를 들고 차를 가지고 유기를 해서 유기를 하는 그 과정 전반적으로 혼자 담당했다고 하는 게 네. 현실적으로 딱 와닿지 않는 그런 그 방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어떻게 살해했고 살해한 이후에 어떻게 유기했고가 네. 완벽하게 입증이 돼야 됐었는데 그 당시엔 자백과 나머지 압수물들을 기초해서 판단을 한 것이어서 네. 이 부분이 이번 어찌 보면은 이 재심에서 가장 검찰, 경찰 그리고 또 이 김신혜 씨 측이 치열하게 다툴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모부가 나와서 예. 그때 고모부가 경찰에 결정적 증언을 했고 네. 그 부분은 맞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 네. 지금 말씀하시는 고모부가 경찰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김신혜가 네. 본인을 찾아와서 아버지를 살해했고 살해 동기가 결국 자기 여동생을 성추행했기 때문에 살해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 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신혜 그걸... 씨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 정황이 있었고 그렇죠. 그 동생도, 이복 동생도 예, 당했다는 정황이 있었고 네. 그래서 그걸 얘기를 듣고서 경찰에 진술을 한 것이고 경찰이 네. 그걸 가지고서 지금 김신혜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서 결국 수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네. 이제 김신혜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고모부가 그렇게 시켰다고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네. 안 그러면 자기 이복 남동생이 어떤 범행의 어떤 지목이 돼가지고 용의자로 지목된다 지목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것도 고모부가 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또 성추행 당했다는 것도 고모부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현재 고모부는 그 말을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신혜 씨가 네, 주장하는 모든 말을 부인하고 있고 원래 자기가 주장했던 주장이 맞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주장이 번복되지 않고 그렇죠. 고모부는 그때 내가 않았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고 네. 하고요. 네. 네. 이복 동생이 용의자가 될까봐 이복 동생은 무고한데 용의자가 될까봐 내가 죽였어요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사실 흔치 않죠. 네. 그러니까 지금 김신혜 씨의 주장을 또 일견 수사기관 같은 데서는 이건 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네. 네. 그러니까 김신혜 씨는 이제 그런 거죠. 그 당시에 자기 굉장히 어렵고 아예 이복 남동생이 아버지 살해 용의자로 그냥 지목이 돼버리면 네. 그러면 이제 가족관계가 파탄이 나고 너라면 예를 들어서 당하지 않은 성추행도 당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살해 동기,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중한형에 처했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듣고 본인이 허위 자백을 했다라는 거니까 사실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이번 네. 이번 사실 재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거고요. 이제 고모부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인정이 될지 네. 이 김신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이 될지도 이 재심 사건의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이랑 이름은 왜 공개됐어요? 그거는 본인이 원했습니까? 네, 김신혜 씨가 원한 건데요. 네. 통상적으로 공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김신혜 씨가 나는 무죄다. 나는 당당하다. 그리고 김신혜 씨가 아까 이제 첫 재판 받고 나오면서 했던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재심을 이제 청구하고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거의 잘못으로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일은 반복되면 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당당하고 결백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얼굴 공개한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모든 게 이례적이네요. 네, 네, 무기수에게 재심 결정이 나다 보니까 모든 게 참 처음 보는 장면들입니다. 이 장면이 언제 때 거죠? 김신혜 씨가 자신이 무죄를 위해 투쟁하는 이유, 네, 밝힌 게 있는데 그 장면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나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진실을. 나 포기 못해요. 나는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할래요. 끝까지. 일단 내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게 일단은 그게 아빠 명예 회복과도 직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네, 아 이게 4년 전? 네. 변호사가 직접 녹음한 겁니다. 네. 변호인. 그러니까 저 장면하고는 다른데요. 네, 음성이. 음성만. 네. 네. 그래서 네. 아마 그때도 저 장면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그렇죠. 하긴 했었죠.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재심이면 이것도 다시 1, 2, 3심 다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 이거는 아마 어느 쪽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양쪽 다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번 사안은 정말 저희가 이례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원래 뭐 예를 들어서 약초너거리 살인 사건 같은 이런 재심 네. 사건들 보면 명백한 무죄 증거가 나와요. 네. 명백한 아니, 다른 무죄... 범인이 잡혀버리잖아요. 네, 다른 범인이 네.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기수였는데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럼 당연히 형집행정을 풀어주고 하죠. 네. 근데 이게 무죄 증거가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근데 당시에 그 당시에 수사가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2인 1조로 가야 되는데 경찰 한 명이 친구를 데려갔고 또 영장 없이 압수했고 근데 그러면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됐던 객관적 증거는 이번 재판에서 다 쓰레기입니다. 없는 네. 거예요. 과연 그런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김신혜 씨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김신혜 씨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고 재심하니까 수사기관이 당연하죠. 김신혜 씨의 유죄를 입증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네. 백 변호사 말씀처럼 그 전에 제시했던 모든 증거들이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것도 못 써요. 그 재판에 없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수집된 모든 증거는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또 시간이 1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럼 그 당시에 수집된 증거들이 얼마나 남아있을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미 증거로 나온 것들은 이미 다 재판관이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네. 그 모든 것들이 만약 사용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이 그 김신혜 씨의 사례에 관한 증거들을 모을 수 있을까 네. 하는 부분을 본다고 하면 검찰이 힘겨운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